뭐 뒤로 막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변성 선수가 네, 잘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봐도 끝까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 난관만 벗어나면 승리가 코앞인 느낌이었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남았습니다. 정말 눈에 보기에는 계속해서 뭐 대마도 잡고 변화도 성공시키고 네. 사는 것도 잡으면서 살고. 아, 근데 하지만 커즈 선수가 그 어려운 와중에도 좋은 수를 찾아내고 있어요. 뭐 역시 정말 대단한 선수고 지금의 컨디션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또 끊어가고요. 이것도 먼저 단수를 칠 겁니다. 키우면서 약간은 더 이득이다라는 판단인데요. 흑이 세 점을 못 잡죠. 이세 점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두면 뭐 잡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쪽 세 점을 잡아야 하고요.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또안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두고 이것이 또 너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두면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수가 낮습니다. 이거 승부수인데요? 이건 승부수입니다. 치받아서 살수 있었는데 살질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잡혀져 있잖아요. 지금 잡혀져 있는데, 지금 여길 뒀다는 것은 이렇게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받을 수밖에. 네. 그리고 여기를 잡는 것과 여기를 버리는 것은 이쪽 모양에서 대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둬서 이것도 거의 선수거든요. 근데 이 대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백이 나갈 수는 없고요. 백도 뭐 이쪽을 둬야 됩니다. 이쪽을 두고 뭐이 대마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게다가 백은 안 봤고요. 우변을 가고요. 여기 마지막에 무슨 일이죠? 근데 변상훈 선수가 왜 나빴나요? 여기를 뒀으면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졌는데요. 지금 변상윤 선수가 일단 다시 승부를 어렵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걸 아무리 봐도 너무 위험한데요. 네,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봤더라도요, 여기를 봤더라도 어차피 여기를 이렇게 할 수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차피 여기도 있고, 이 수가 헛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데를 단수를 치면 일단 여기가 다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도 쓸 때 이걸 손을 뺄 수도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여기를 두면 곤란해 보이거든요. 승부수를 변상의 선수 쪽에서 걸어갔습니다. 네, 귀 넘겨줍니다. 정말 느낌이 좀 안 좋긴 합니다. 이쪽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버리는 건 너무 큽니다. 여기를 두면 잡으러 갔을 때 아, 네,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은 이렇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받았을 때 다시 받으면 이제는 여기 안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네, 안 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를 버리는 작전 자체가 너무 그런 위험하고 거죠. 말이 네. 안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작전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변은 우변대로 버티고 귀에 사는 맛을 남겨놓은 다음에 백의 귀를 지키게 하는 그런 작전인 거죠? 네, 지금 그러면 변을 가져가겠다.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수를 조이고 이건 살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때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 많이 이겼으니까요. 네. 여기를 잡았다고 봤을 때는. 우변이 중요합니다. 뒷맛이 굉장히 나쁜데요. 이으면 받아야 되고 그러면 여덟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일곱 수 지금 일단 한 수 빠르긴 합니다. 근데 백이 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왠지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게 이거는 100%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펜가요? 어? 그러니까 아, 네, 이거는 네, 일리가 있죠. 왜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네, 지금 이 수상전 자체가 지금 네. 아, 근데 이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상전이 이거를 안 둘 수 없습니다. 여기를 두면 여섯 수인데 이렇게 두는 순간 다섯 수가 됩니다. 아니, 이어도 다섯 수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어서 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덟 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 일곱 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아 근데 이렇게만 해도 여덟 수 같은데요. 한 수가 늘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수 아. 네. 잡혔어요. 뒤로 가야 되겠는데요. 뒤로 가서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